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주말에 가까운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어요. 텐트도 다 설치했고 저녁도 먹었고 잠이 들었죠. 갑자기 연기 냄새가 여러분을 깨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밖으로 나가자 산불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 시나리오가 현실감이 없겠지만 실은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요. 자, 산불은 자연재해로 간주되지만 15%만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인간의 부주의가 부른 결과예요. 가장 흔한 것은 방치된 캠프파이어에 의한 것과 화재와 관련된 고의적인 훼손입니다. 산불은 굉장히 빨라요. 보통 사람을 몇 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지요. 산불의 불꽃은 시속 약 22km로 움직이며 충분한 연료거리만 있으면 그들의 진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구세주가 될 겁니다. 특히 불 속에 갇혔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언급할게요. 먼저 어떻게와 왜부터 알아봅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보통 가뭄이나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죠. 그때 초목은 바싹 마른 상태가 되어 화재의 연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도 거기에 한 역할을 하죠. 바람은 화염을 더 빨리 이동시켜 보다 큰 지역이 뒤덮이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따뜻한 여름 날씨엔 산불이 나기 쉽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있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단시간에 거대한 숲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건 작은 불씨 하나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든지 인간의 행동의 결과든지 간에 산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가연물, 점화원과 산소가 그것이죠. 소방관들은 이 요소들을 연소의 3요소라 부릅니다. 가연물은 불을 지필 수 있는 모든 물질이죠. 예를 들어 풀, 덤불, 나무, 그리고 심지어 때론 집도 됩니다. 주변에 가연물이 많을수록 화염은 더 강해질 겁니다. 점화원은 화재에 치명적인 불꽃을 붙게 하며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끝으로 마지막 요소인 산소. 산불에 산소를 공급하고 수킬로미터에 걸쳐 불꽃을 운반할 수도 있죠. 산불을 일으키기 위해 숲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초원의 산불도 동일하게 파괴적이죠. 그러니 만약 이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과 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방어계획. 들어보세요.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집되었을 때 그들의 주요 목표는 산불이 번지는 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어도 집 주변 9m를 덮는 방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방패예요. 그 영역에는 산불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른 풀, 마른 잎, 덤불, 장작, 죽은 나무, 그리고 나뭇가지를 치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불꽃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와 옥상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개조하고 있거나 새로 짓고 있다면 지붕에 사용하는 재료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가연성이 더 강한 것보다 아스팔트 싱글이나 내화성의 타일을 쓰세요. 2. 지역을 모니터링하세요. 아, 알아요. 여름이죠. 염려는 내려놓고 해변에서 멋진 수영을 즐길 때죠. 하지만 산불이 잠복해 있다고요. 감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셜미디어를 통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게 있는데 구식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그룹을 통해 산불이 어디에서 번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즉시 소식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 라디오 방송을 하루 종일 청취하는 것이죠. 3. 탈출하기. 산불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가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해야 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할 시간은 있겠지만 여기선 지식이 핵심입니다. 불꽃은 바람을 따라 이동하므로 불길을 피해 도망칠 때는 전략적으로 바람을 가로지르는 각도로 달려야 해요. 그러면 불길 주변을 우회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또 기억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산불은 내리막보다 오르막길을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데요. 그러니 내리막길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항상 산불의 연료를 염두하고 있으세요. 가장 좋은 길을 찾는 방법은 화염이 연료로 삼을 만한 가연성 물질이 충분하지 않은 길을 찾는 겁니다. 수로나 바위가 많은 곳 같은데 말이죠. 온 몸에 물을 부으면 자신을 보호하고 화상을 막을 수 있어요. 땅에 누워있는 것은 마지막 생존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수관, 동굴, 땅속 구멍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죠.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랑에 웅크리고 흙으로 자신을 덮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산불은 대량의 산소를 소모하거든요. 땅속에 있을 때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질식사할 수 있어요. 4. 다시 만나기.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산불이 인근으로 향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물론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가족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만 때로 이런 재앙은 통신, 전력선, 그리고 휴대폰 타워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 전에 대비해둬야 해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흩어질 경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여러분의 차예요. 그러니 안전한 모든 도로를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대피할 때 차량을 이용할 거란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 도로를 구석구석 알아놓으면 교통체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상자를 차량에 구비해 놓으세요. 지갑도 잊으면 안 돼요. 필수품은 아니지만 유용할 겁니다. 신분증이나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귀중품은 미리 상자 안에 모두 넣어두세요. 여기에는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 보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물품들은 여름철에 미리 포장해 놔야 해요. 불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짐을 싸두세요. 이런 경우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게 낫죠. 5. 갇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 통계에 따르면 50%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떠나는 걸 거부하거나 대피하는 데 실패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커다란 산불이 둘러싸고 있는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네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긴급 서비스에 즉시 전화를 걸어 당국에 알리세요. 모든 창문과 문을 닫아두되 잠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화재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방관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올 수 있어요. 구조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조명을 켜두세요. 정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손전등을 들고 다니세요. 면으로 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대부분의 다른 합성 재료들은 녹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욕조, 싱크대, 양동이, 그리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물로 채우세요. 집 밖의 화염이 집안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집안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가구를 벽에서 멀리 떨어뜨려 각 방의 중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출구를 막지 않도록 하세요. 집안에 불이 나면 물을 이용해 불을 끄고 연기 높이 아래에 계세요. 마지막으로 집안보다 외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진 집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산불에서 생존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이거 봐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